안녕하세요, 엔수입니다. 오늘은 20 일러스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배웠던 20 일러스트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글자에 접목시켜 문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그려볼 텐데요. 장미와 솔잎, 포도를 문자에 접목시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장미를 그려볼게요. 글씨를 쓰고 장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장미의 밑자를 장미처럼 그려볼게요. 아름다운 장미라고 쓰고 이 노란색에 반지를 섞어서 끝에 수감색도 살짝 이런 색깔이 나오죠? 저희가 장미를 배웠었는데 그 느낌으로 할게요.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잎도 옆에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그려볼게요. 녹정색과 약엽을 섞어서 이렇게 먹을 섞어서 그런 색을 만들어주시고 인맥까지 가시를 표현해 볼게요. 장미를 이용해서 문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솔잎을 그려볼게요. 시옷자도 솔잎에 나뭇가지처럼 좀 꾹꾹 눌러서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솔을 달아볼게요. 솔잎을 가시처럼 녹청색과 군청색을 섞어서 사이사이에 솔이 하나 더 올라가서 그림과 같이 어울리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도 색깔을 칠해볼게요. 이번에는 포도를 그려볼게요. 먼저 가지를 그리고 그림 안에 있는 글씨처럼 잎을 그릴게요. 인맥을 글씨를 먼저 쓸게요. 이응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군청색과 연지를 섞어서 쓸게요. 포도 그림과 문자를 섞어서 문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배웠던 20 일러스트와 글자를 같이 써서 문자 그림을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뭐 다른 그림으로 다양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음 20 일러스트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